이 회사 사람들이 많이 해요. 왜냐면 미시간에 엘비스가 새로 나타났다 그러거든요. 네. 근데 아. 제가 미시간으로 미시간에 있으니까 아마 네. 날 보고 그런다고 그랬죠. 네. 저희가 왜 그렇게 엘비스 차라고 하는지 예. 스튜디오에서 노래를 한번 청해 들어보는 게 어떨까요? 괜찮겠죠? 부탁드려도 될까요? 뭐 못 불러주면 한번 네. 노력해 보겠습니다. 네. 여러분 네.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. 네. 듯한 그러한 느낌을 받게 되는데 네. 사랑해 주세요. 온화하고 달콤하게 우리 그 남편들께서도 노래 이렇게 잘하시는 분들 많은데 부인 앞에서 이런 노래 좀 해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? 그렇습니다요. 네. 네. 감사합니다. 이렇게 잘 말씀해 주셔서 부인께서는 참 행복하시겠어요. 늘 이렇게 좋은 노래로 부인의 마음을 위로해 주실 거 아닙니까? 네, 저 부인이 원래는 저 결혼하기 전에는 엘비스 프레슬리라는 그 엘비스 프레슬리도 몰랐는데 네. 저러고 만나부터 엘비스 프레슬리 좋아한대요. 예. 아 지금 음반을 하나 갖고 나오셨는데요. 근데 말이죠.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그 엘비스 프레슬리 어떤 발라드곡 이런 노래가 좀 많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앨범에 보면은 사할린 연정이라든가 이런 노래들이 트롯곡이 많아요. 그렇죠. 네. 트롯곡이 많고요. 거기 고고 그다음에 저 엘비스 프레슬리 곡들이 한 서너 곡 있고요. 네.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많은 곡을 많은 종류의 음악을 실어가지고 듣는 이에게 지루감이 없게 네. 그렇게 만들었습니다. 근데 그 특기인 록 음악 저기 발라드 음악을 제쳐두시고 어떻게 트롯을 관심을 두셨는지 이게 참 궁금합니다. 글쎄 제가 저 미국에 살다 보니까 말이죠 고향 그러니까 고국이 굉장히 그리워져요. 아하. 고국의 향수를 달래기 위해서 트롯을 하게 되고 또한 또 나이가 들다 보니까 말이죠 점점 이제 전통 가요를 더 좋아하게 됐던 네. 이 트롯 곡은 박춘석 씨 곡을 받으셨다고 들었는데요 이 차진영 박사를 전격 스카우트한 이 박춘석 씨의 얘기를 잠깐 들어보도록 할까요? 저는 이제까지 이제 그 프로급의 가수를 쭉 상대를 해왔죠 근데 저도 춤입니다 이제 공학 박사시고 또 연영도 뭐 그렇고 그랬는데 그 열의와 집념에 저도 이제 좀 탐복을 한 거죠. 그리고 이 노래를 갖다가 굉장히 그 사랑을 하시는 분 같아요. 그러니까 그 원래는 직업은 이제 그 공학 박사인데
그 취미 정도가 아닙니다. 프로에 가까울 정도의 그 집념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. 이분이 그 음폭이요. 아마추어 쳐놓고는 음폭이 굉장히 넓습니다. 기성 가수도 음폭이 좁은 가수들이 왕왕이 있거든요. 근데 음폭이 넓기 때문에 그 저로 작곡가 입장으로서 곡 맹길 때 굉장히 쉬웠습니다. 왜 그러냐면 구애를 받지 않으니까, 제안을 안 받으니까는 그런 점이 있었고, 그 비브라토가 굉장히 그 잘어요. 잔데도 그게 우리한테 거부 반응을 주질 않고 그게 친밀감을 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. 그래서 저도 그냥 차박사하고 한번, 그러니까 저도 그 작곡 생활하면서 처음입니다, 이런 케이스. 그래서 같이 일하게 됐죠. 네. 이제 앞으로도 이제 네. 그 이렇게 마흔아홉이라는 나이에 인생을 새롭게 출발한 이제 가수로서는 초년이십니다. 아니 용기가 참 대단하신데요. 네, 참 실례지만요, 마흔아홉이 아니고 마흔일곱이죠, 한국 나이로. 한국 나이로. 네. 아, 그렇습니까? 그러니까 미국 나이로는 마흔다섯, 마흔여섯. 이렇게 노래 부르시니까 더 젊어지시는 것 같아요. 네. 자, 이제 그 여러 가지 활동이 또 기대가 되는데 앞으로 계획이시라면은 어떤 앨범 계속 내실 계획이세요? 그렇죠. 앨범도 계속 내고 한국이나 한국에 있는 국민들, 또 미국 해외에 있는 교포들과 서로 좋은 곡을 음악 공부를 많이 해서 좋은 곡을 많이 소개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. 네. 아주 그 나비 넥타이가 잘 어울리세요. 여러분 오늘 이른 시간 이렇게 자리 내주신 차진영 박사님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오늘 이렇게 자리 내주셔서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네. 참 노래 잘 부르면 좋은데 말이죠. 노래를 잘 못 부르니까 노래 부르는 자리에 나가면 왠지 겁이 덜컥덜컥 나고 말이죠. 자, 여러분 인도라는 나라를 알고 계십니까? 네. 네.